눈속 산장을 찾은 8명의 방문자들. Okay, everybody. Hear this. I'm taking this woman to hang. Rewards $10,000. That money's mine, boys.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는 이곳에 의문의 독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One of them fellas will kill everybody in here. 사건 이후 서로를 향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You think I'll make a hoose with that fella or her? That's my problem, boy. I don't know.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여덟 번째 영화 헤이트풀 에잇입니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여덟 번째 작품 신작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작보다 약간 잔혹함? 피해 양은 줄었어요. 네. 네, 그런데 아주 그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라서 말 그대로 진짜 두 주먹 불 끈지고 나중에 담이 올 뻔했어. 너무 불 끈지고 봐서. 이 영화의 뭐 장르를 얘기하자면 스노우 웨스턴 서스펜스? 이 정도로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와 근데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긴장감이 대단한데요.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하얀 대선이 쫙 펼쳐지잖아요. 하얀 눈이 거칠게 눈보라를 치는데 그 거친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타란티노 영화하면 단골처럼 나오는 거친 남자가 있어요. 사무엘 L. 잭슨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타란티노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캐릭터부터가 일단 약간 어마무시한 아 무섭죠 측면이 있죠. You're John Roof, the hangman. Be me. 교수형 집행인 네. 존 루스 역에는 커트 러셀. 커트 러셀 하면 얼굴 써져 있잖아요. 남자. Now, Daisy, you want us to work out a signal system of communication. 거기다가 이 존 루스가 데려오는 이 사형수는 굉장히 악명 높은 데이지 도머그라는 바로 여자예요. 네. 아니 눈에 밤탱이 문장을 하고 딱 설명이 되잖아요. 코에 커피 줄줄 나오는데 아우 오, 저렇게 정말 배역에 빠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란티노가 데이지 도머그 역에 먼저 생각한 배우가 있었어요. 아 누구죠? 제니퍼 로렌스라고요. 아 진짜 잘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니퍼 로렌스도 출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을 못 내서 아쉽게도 제니퍼 제이슨 리가 대체하게 됐는데 아마도 이 퀸틴 타란티노가 만든 이 가장 최고의 악당 여성 캐릭터가 이 데이지 도머그가 아닌가 해요. 헤이트풀 에잇이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음악을 맡은 이가 굉장히 유명해요. 뭐 이분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야의 무법자, 뭐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시네마 천국 등등등에서 500여 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썼다고 하니까요. 엔니오 모리콘에는 사실 이 타란티노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엔니오 모리콘에가요 워낙에 서부극의 음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떨치고 싶어 했는데 타란티노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에서 음악을 사용하니까 아 이놈의 녀석 아유 이러고 있었는데 장고 분노의 추적자를 보니까 너무 서부극을 잘 찍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헤이트풀 에잇에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겠다고 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영화 초반부의 연주곡으로 벌써 쫙 나오는데요. 리건스 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리어 왕에서 도저히 믿지 못할 딸 두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둘째거든요. 한마디로 못 믿을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못 믿을 사람의 주제가입니다. 여기 지금 다 못 믿고 있잖아요. 이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이 영화를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울트라 파나비전 70mm 이걸 썼다고 하는데 네. 예, 뭐 이거는 뭐 전문가인 허 남웅 씨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쓴 이유가 있는 거죠. 네네. 사실은 이 울트라 파나비전 70mm를 쓰면 화면비가 2.76:1이에요 굉장히 광활한 풍광에 이 스케일 큰 그 그림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헤이트풀 에잇 같은 경우 보면요 초반에 광활한 허리를 보여준 후에 산장에서만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네. 관객들의 어떤 기대 심리를 배반을 하는 거예요. 헤이터블 에잇은 이 제목답게 이 주요한 나쁜 놈들 8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눈 속의 산장에서 서로 조우하게 됩니다. Looks like Minnie's got her a full house.
one of them, maybe even two of them, is here to see Dahmer Goo goes free. He's absolutely right. Me and one of them fellows is in cahoots. Hateful Eight은 타란티노 감독의 데뷔작이죠. 저수지의 계들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수지의 계들은 밀실이라고 하죠. 창고 안에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헤이트풀 에이지 역시도 3장에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뭐 문제 없죠.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작품을 레퍼런스로 삼았으니까. 근데 뭐 타란티노는 자기 영화뿐만 아니라 남의 영화도 그냥 마구마구 마구잡이로 가져오잖아요. 레퍼런스의 제왕이에요. 그러니까요. 레퍼런스로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타란티노죠. 영화 후반 보러 갈수록 새빨간 피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When you get to hell, John, tell him Daisy sent you. 헤모글로빈의 시인이 타란티노의 별명이잖아요. 그런 별명답게 영화 후반부는 정말 피가 아주 분수를 이루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이 잔혹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정말 B급 농담의 재미로 다가오기까지 하죠. 근데 헤이트풀 에잇의 이 제목에 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에잇이라는 건 사실 이제 여덟 번째 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 타란티노 감독이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는 열 편만 만들고 왔고 그러니까 몇 편 안 남은 거죠. 근데 킬빌 3가 있잖아요. 아홉 번째 작품으로 만들기로 선언을 했죠.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서부극 3부작을 계획을 하고 타란티노가 장고 만들었죠. 헤이트풀 에잇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열 번째 영화는 또 한 편의 서부극이 될 예정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이트풀을 놓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 디지털이 대세인 시대잖아요. 근데 이 타란티노는요, 이 필름 촬영을 강행하면서 상영시간도 무려 2시간 40분. 새로운 영화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헤이트풀 에잇을 추천해드립니다. 혹자는 이 영화를 타란티노의 최고의 영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타란티노의 팬이라면 이 헤이트풀 에잇을 선택하시면 절대적으로 후회가 없을 거라고 뭐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무비덤에서는 헤이트풀 에잇의 여자 버전의 영화를 준비해봤는데요. 눈보라로 그립된 대저택에서 펼쳐지는 여덟 여인의 달콤 살벌 이색 스릴러 영화 여덟 명의 여인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프랑스의 한 시골 저택에 모인 가족들이 있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사랑하는 가장 마르셀이 침실에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Mais c'est pas possible, la grille est bloquée. On peut pas sortir du parc, on est enfermé. 눈보라 속 고립된 저택에서 마르셀을 죽인 범인은 여덟 명의 여인들 중 한 사람이 틀림없는데요. C'est comme dans les romans policiers. Parmi nous, une ment et c'est elle l'assassin. 지난밤 마르셀의 침실에 다녀간 여덟 여인 중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Alors j'ai juré de faire son bonheur à tout prix. Mais il pleurait encore. Hateful Eight, 여덟 명의 여인들, 두 작품 모두 밀실에서 벌어지는 8인의 심리 추리극을 다룬 영화인데요. 카트린느 두네브, 이자벨 위페르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 여덟 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신나는 노래, 아름다운 미장센은 영화를 보는 내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죠. 비밀에 둘러싸인 인간의 진짜 모습을 알아갈 수 있는 영화입니다.